이번에도 주장이고요. 6번인데 문제는 2011년 6월 고1 서울교육청 322번에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표현을 보면 The person you mee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The person you meet 나오는데 만약에 The person이 여기 나오면 아, 너가 그 사람을 만난다가 될 거니까 전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the person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도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만나는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 이 may have 뭐 할지도 몰라, 그죠?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A friend 있을지도 몰라겠죠, 사람이니까. May have a friend or relative 그랬으니까 친구나 친척 있을지도 몰라. 사람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좀 우리말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있다 그거 하면 될 겁니다. 근데 may가 있으니까 있을지도 몰라라고 했고요. Who can benefit you? 여기서 benefit이라는 말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benefit라면 이득이나 도움 이런 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동사로 해서 누구에게 이득이나 도움을 주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가 될 건데 who가 여기 나와서 또 who가 바꿔주는 말이죠, 그죠? who가 학교에서는 이걸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대명사로 부르죠. 근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관계사를 뭐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해석하는 방법은 바꿔주는 말입니다. 한다는 한으로 바꿔주면 되고 후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한다로 끝나면 한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 할 거다는 할 했다는 했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도움을 이득을 줄수 있다 있다니까 있는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가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파일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색깔을 다 칠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다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some other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some other some이 여러 명, 몇 명이란 뜻이 있으니까 여기가 people이 와야 될것 같은데 people이 오지 않고 person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 s가 이렇게 붙어서 복수가 돼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라고 할때 보통은 people이라고 많이 쓰고요. persons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persons라고 쓰면 굉장히 딱딱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persons라는 표현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공식 문서에서나 이렇게 쓰니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some 다음에 복수형 people이나 persons가 와야 되는데 그냥 person이 왔을까? 여기에 some이라는 표현이 몇몇의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any도 마찬가지입니다. any도 어떤이란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some이 몇몇의이란 뜻이 있고 또 어떤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some이나 any가 어떤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둘다 이럴 때는 뒤에 단수를 쓴다는 거. 네. 어떤 누구는 어떤 무엇은 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무엇들은이 아니고 그냥 어떤 무엇은입니다. 그럼 어떤 다른 사람을 you consider 그렇죠? 또 바뀌었죠. 그죠? Some other person 나오고 you consider 만약에 some other person이 여기 나왔다면 some other person 여기 나왔다면 다른 어떤 사람을 당신이 여긴다라고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긴다가 여기는으로 바뀌겠죠. 그죠? 네. 당신이 여기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여기냐면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가 여기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겁니다. 마지막 표현인데요. Treat every person you encounter. 똑같이 나오네. 계속 반복되네요. You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라는 말이죠. 우연히 누군가를 every person you encounter. every라는 표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every가 모든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번 또는 마다
예, 두 가지로 쓰면 됩니다. 번번마다. Every Sunday 그러면 일요일마다 또는 모든 일요일 다 뜻이 이제 맥락은 비슷하죠, 그죠? 그럼 every person you encounter, encounter이라는 말은 우연히 만나다라는 말이고요. encounter. 그러면 당신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마다가 될 겁니다. 그죠? 만난다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You encounter every person.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every person you encounter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으니까 만난다가 만나는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treat 대해라라는 말인데 treat with 다음에 사람이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또는 이용해서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dignity and respect라는 말이 나와요. dignity가 위엄이라는 말이고 respect는 존경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with 하고 붙였을 거냐라고 하면 wish이 어떻게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위엄 있게 존경심을 가지고 treat 대해라가 되겠죠. 네. 아니면 공경하게 대해라. 위엄 있게 위엄 있게 그리고 공경하게 대해라. trea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every person 사람들마다 위엄 있게 그러면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하게 공손하게 treat 대해라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with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가지고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떠하게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네. 네. 그래서 with라는 표현, 어떠하게, 어떻게라는 표현을 설명하는 방법이 with이다. 그래서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어떠하게로 바꿔서 설명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some other person에서 복수가 안 나오고 단수가 나올 때 some이나 any가 이렇게 쓰이면 어떤 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될 거고요.